스파클링. 저 오늘 여기 양평으로 왔거든요. 여기 저번에 진짜 엄청 추웠을 때 왔던 이제 캠핑장인데 여기 부지가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한번 이용하려고 여기 한번 더 왔어요. 오늘 제가 이용할 곳 여기 데크 쪽인데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은 장갑은 무조건 껴야 해요. 오늘 이거 텐트 어썸홀리데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 여름에 써보고 또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겨울의 느낌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다 좋은데 여기 여기 미끄러지면 골로 가겠는데? 아직 큰일이다. 나 짐 많은데. 첫 번째 후보자리 여기는 뒤에 눈 배경이 있고 일단 자리가 엄청 넓어요.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길고 이렇게 숲 배경이 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여기 자리가 적혔어요. 진짜 넓어요. 여기 여기는 좋았어. 와 이 텐트 진짜 계곡 갈 때만 써보고 안 써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그라운드 시트 이용해가지고 펼칠 거거든요? 여기 데크 간격 보니까 엄청 좁아요. 그래서 오징어 팩이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음표 팩이랑 같이 섞어서 갖고 왔는데 진짜 섞어서 안 갖고 왔으면 여기 사이트 못 쓸 뻔했는데? 또 여기 간격은 또 넓어. 여기는 오징어 팩 써야겠다. 아 오랜만 쓰려면 까먹었어. 폴대를 먼저 끼우고 양쪽 다 체결해야 되는데 양쪽 다 미리 먼저 오징어 팩을 박아버릴지 뭐예요? 이 텐트는 그래도 이렇게 폴대 끼우는 게 짧아가지고 너무 좋아. 사장님께서 미끄럽지 않게 이쪽에 모래도 뿌려주시고 커피하고 닭볶음탕도 주셨어. 대박. 사장님 저 여기 단골 할게요. 귀찮지만 옆에 가이드라인도 했어요. 원래 여기에다가 제가 메쉬망을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 메쉬망 말고도 이렇게 시트가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바닥 시트를 좀 다른 걸 해보려고요. 원래 메쉬는 여름에 모기 때문에 쓰는데 지금 막 모기 있는 계절이 아니어가지고 굳이 더 답답한 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닥만 쓸 수 있게끔 요건 동계 때 딱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시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혼자니까 이거 하나 딱 쓰기 좋아. 제가 아직 그 동계 매트를 안 사가지고 오늘 이거 조금 부피가 역시 매트가 좀 큰 매트여가지고 지금 엄청 꽉 끼네. 꽉 껴. 좀 미리 펼쳐 놓으려고요. 이거 제가 어번에 리랑 언니하고 발왕산 갔을 때 침낭이 다 젖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침낭을 안 말렸어요. 지금부터 펼쳐놔서 여기서 말려야 돼. 우와 깊숙해 역시. 오늘은 이제 여기 의자로 앉는 게 아니고 바닥 좀 생활하려고 의자도 좌식용 의자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특이하게 여기 텐트에다가 화목난로 한번 장착해서 써볼 예정이거든요? 어떨지 나도 몰라 머릿속에만 있는 구성이야.
잊지 않는 지는 나도 몰라. 제가 여기서 돌을 주워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낮아가지고 자식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째.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날랐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다 구멍 뚫어봤거든요? 이게 또 엄청 가벼운 연통 보호하는 거여가지고. 오. 딱이야, 딱이야. 오늘은 밥상을 좀 크게 쓰고 싶어가지고 요거 밥상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짜란! 여러분, 저 이거 등유난로 하나 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세코는 진짜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작은 텐트에 쓰기는 너무 과한 스펙? 그래서 좀 작은 거를 하나 좀 갖고 싶은데 아, 뭐 엄청 자주 쓸 것 같진 않아가지고 진짜 이게 5만 원에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몰라,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냥 한번 어떤지 한번 경험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5만 원짜리 한번 사봤어요. 이쪽으로 돌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장작을 좀 말려놔야겠어. 짠! 오늘의 공간. 따뜻하게 옆에 난로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잠자리 세팅도 끝냈어요. 오, 이런 세팅도 괜찮네. 아, 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파. 은근 동계 세팅은 진짜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하나 샀어요. 제가 저번에 불 붙이는 이거 파이어 이거 다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냥처럼 쓸 거고 요거 이제 꽉대기 하나 다 쓴 거는 요거 착화제예요. 사탕 같은 착화제인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넣으니까 딱 여덟 개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쓰고 있어. 아까는 정신없어서 못 달았는데 이거 오랜만에 서큘레이터 여기 바로 아래다가 달아놓으면 딱이야. 오, 불탄다. 아, 날씨도 진짜 너무 춥고 겨울에는 진짜 옷을 막 많이 껴입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가지고 텐트하고 뭐 정리하고 뭐 하는 것도 진짜 몸이 너무 불편해서 진짜 엄청 짜증내면서 했어요. 아, 배고파 배고파. 간식 먹어야 돼. 간식. 짜란! 이거 석화거든요? 근데 나는 석화하고 굴하고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약간 조금 다른 거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석화 구워 먹으려고 여기 위에다가. 배고파. 오, 맛있겠다. 석화 봐. 와, 너무 귀여워. 여기 위에다가 올려서 구워줄게요. 이거 석화 좀 두꺼워가지고 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동안 저 김치 담그려고요. 제가 또 김치를 한 번도 안 담가봤는데 겉절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봄똥이에요. 제가 집에서 봄똥 다 씻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봄똥으로 겉절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갑자기 봄똥 겉절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번 도전! 일단 봄똥을 잘라요. 먹기 좋게. 이게 겉절이 이렇게 양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막 많은 재료를 가지고 오긴 번거로우니까 이거하고 그냥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오, 냄새가 진짜 약간 마늘, 파, 뭐 젓갈 약간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야, 고춧가루.
물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원래 마늘 넣으라고는 안 했지만 저는 좀 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도 좀 더 넣으려고요. 마늘하고 깨하고 이거 봐. 오, 진짜 양념장이에요. 대박. 자, 한번 비벼볼까요? 엄청. 여기에다가 참기름도 좀 고소하게 넣고. 와, 색깔 미쳤다. 겉절이 미쳤어. 와, 나 미쳤는데? 대박 사건. 해먹고 남은 거 초고추장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거 잘 안 쓰거든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언젠간 이렇게 캠핑 와서 쓸 일이 있어서 쓰지 않습니다. 오, 얘네들도 얼추 익어가는 것 같은데? 아, 좀 많이 익혔다. 뭐예요, 굴? 아, 좀 많이 익히긴 했는데 하고 빨리빨리 먹어야겠구나. 미쳤어! 우와, 오, 굴이 굴이 탔어! 김치 무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것 봐요. 얘는 지금 완전 조금 덜 익은 아이거든요? 와, 색깔 미쳤다. 또 굴하고 완전 또 다른 맛. 우와. 이것 봐. 대박이에요. 완전 통실통실. 아까 했던 이거 봄동 김치랑 먹으면. 아,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씨, 막걸리 한 잔 먹어야겠어요. 막걸리 잔이 없어가지고 이거 굴잔으로. 아직 저에게는 석화가 잔뜩 있습니다. 원래 이거 화목나루 아껴 쓰려고 원래 위에다가 뭐 깔고 했었는데 이제 얘도 중고가 되었어. 막 썰어도 딱 잔에다가 막걸리 짠. 아, 좋아 좋아. 두 번째 판. 밥 접시 필요 없네. 완전 이게 앞 접시야. 봄동 맛있어. 이거 다 먹고도 좀 더 있거든요, 봄동. 내일 아침까지 이거 다 미쳐서 먹어야지. 아,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니까 보이는 풍경이 아주 예쁘구만. 오, 예뻐. 이렇게 아거이처럼 하고 열고 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굴이 폭탄이 됐어요. 아, 뜨거워. 아, 내 바지 타겠네, 타겠어. 굴이 폭탄이 돼서 나 공격해. 아, 날 좋다, 좋아. 여기 진짜 왔을 때 산속이고 원래 양평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진짜 너무 추웠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화목난로하고 저 난로하고 두 개 다 떼오는데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이거 아까부터 구운 건데 얘 입이 안 열리거든요? 굴도 입이 안 열리면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건가? 먹을 거야.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소중한 굴 하나를 놓칠 뻔했잖여. 상한 게 아니었어. 이 멀쩡한 거 못 먹을 뻔했네. 마지막 굴에다가
아, 여기 술 다 쏟았어. 진짜. 아, 안 그래도 저녁에다 같이 먹으려고 아껴 먹고 있었는데. 아이, 짜증나. 이제 꼼꼼해지는구만요. 아, 누우니까 날 것 같다. 어제 밤새 놀았더니 몸이 노곤노곤해요. 저녁 먹기 전에 오랜만에 좀 낮잠을 좀 잘까?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아, 딱 30분만 잘까? 아, 이거 따뜻하니 좋구만. 오, 잠깐 쉬고 일어났더니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컴컴한 밤이 됐어. 너무 많이 잤나?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배가 엄청 고픈 건 아닌데 저녁 지금 준비하면은 제가 보기엔 한 2시간 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왜 오래 걸리냐면은 이거 짜잔! 이거 감자탕인데 엑스라지짜리 감자탕이에요. 이거 5인분 1인분인 줄 알았는데 5인분 엄청 크네. 그래서 이거 끓이려면 내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큰일이구만. 아, 냄비가 작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어제 배송 받고 나가지고 이거 냉동 보관인데 냉동실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도 안 넣었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오, 무거워. 오. 양을 보완해 한 2시간 끓어야 될 것 같죠? 아, 따뜻해. 지금 화력도 지금 엄청 올라왔더니 엄청나게 따뜻해요. 저 산 것도 있거든요? 양말 하나 샀어요. 아, 제가 진짜 발이 너무 시리고 약간 좀 좋은 양말을 좀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울 양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안, 이렇게 발바닥 쪽이 약간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땀도 안 차니까 발도 안 시렵고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괜찮네. 오늘 처음 했는데 발에 땀이 안 나요. 땀이 화력 미쳤다. 무턱이 완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랐는데도 그래도 요거 때문에 안전해 아주. 눈에 국물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 갑자기 막 물이 미친듯이 생기는데요? 육수 진짜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육수 다 급하게 막 텄는데 한가득 나왔어 육수. 감자탕이나 같이 곁들여 먹을 봄동 겉절이 접시에 담아놨어요. 오, 감자탕 맛있겠다. 감자탕 저 진짜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저의 소울 메뉴인데. 아, 아니 이거 감자탕에 있는 거 이거 시래기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감자탕에 붙어있는 고기. 그냥 떨어져. 그 물기가 조그만 감자탕 감자탕. 진짜 미쳤나봐. 야, 행복.
별게 아니야 이런 기분이. 아 내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생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다이어트 못하겠어요. 아 아껴뒀던 나의 막걸리 이제 밥 먹으면서 먹어야지 다. 오빠 여기 살봐. 장갑 끼니까 젓가락 안 써도 되네. 나 진짜 이거 김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미쳤나봐. 에이, 맛있겠죠? 아니 원래 가족끼리 감자탕 먹으러 가면은 저희는 무조건 큰 거 시키고 계속 추가해서 먹거든요.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밥까지 야무지게 항상 볶아 먹는데 오늘의 해가 나 혼자 나가서 다 먹을 수 있어. 와 진짜 고기 진짜 엑스라즈답게 계속 나온다. 대박이야. 아 들깨가루 좀 더 갖고 올걸. 여기다 들깨가루 더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살이 무슨 족발 먹는 것 같아요.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중간중간 연골 같은 것도 막 씹히고. 오 시래기만 남고 고기는 이제 한 덩이밖에 안 남았어. 엄청 부끄러워가지고 고기가 막 으스러져. 와 고기 다 먹었어. 대박. 아, 이제 시래기밖에 안 남았어요. 아 뭔지 이만큼 좀 남았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아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볶음밥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살찔까봐 새해부터 이렇게 많이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볶음밥은 또 못 참지. 김가루도 있어야지. 아 지금 엄청 배 터질 것 같아요. 배 터질 것 같은데도 볶음밥은 못 참으니까 먹어야지. 내 배야 좀만 더 힘내주렴. 아직 먹을 게 많단다. 미쳤나봐. 여러분 한국인은 디저트를 뭐라고? 뭐라고? 맞아 그거예요. 볶음밥. 이제 마지막 한 숟갈이에요. 아, 배 터질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여기에다가 김치 올려서 마지막 한 입. 오 그래도 여기 안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침낭이 좀 말랐네? 오 이렇게 잘 말리면 앞으로 집에서 침낭 안 말리고 그냥 캠핑장 와서 말려도 되겠는데? 여긴 조금 좀 축축하긴 한데 에휴 자다 보면 마르겠지 뭐 그죠? 아 따뜻하다. 따뜻한 화목 난로 하고 따스판 난로 이거 제일 약하게 틀어놨어요. 아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진짜 최대한 아껴 쓰려고 제일 약하게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캠핑장이 퇴실에 2시여가지고 내일은 좀 늦잠을 좀 잡을 계획입니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퇴실 시간에 2시라니. 아 나 내일 진짜 늦게 일어날 거야.
굿밤. 아니, 아, 오늘 진짜 엄청 늦잠 잤어요. 엄청 늦잠 자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 그냥 일찍 일어날 걸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카메라랑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엄청 미세하게 눈이 조금씩 내리거든요? 아, 카메라로 안 보이는 게 아쉽다.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눈 소식은 없거든요. 제 텐트 바로 뒤에는 이렇게 계곡 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힐링돼. 그리고 제가 공짜 지금 장작을 하나 얻게 됐어요. 이거 다른 사이트에서 두고 간 장작이라고 사장님이 쓰라고 주셨는데 장작이 통장작이요. 오예, 공짜 장작. 진짜 겨울에는 장작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작 10kg는 어림도 없어. 장작 제가 보기에는 한 15kg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야, 어제 이게 지금 먹어야지. 오, 이 화목난로 아래다가 장작을 내려놨더니 엄청 장작들이 잘 말랐어요. 그 뜨뜻한 화목난로 쬐면서 여기 밖에 지금 자연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보면서 계속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좋구만. 배고파요. 진짜 멍 때리게 되지 않아요?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있고 눈도 보이고 너무 좋다. 감성 타임은 이쯤에서 하고 말이요. 아침 먹을 건데 라면 먹을 건데 이게 나 혼자 산다 전현무님이 한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멸치칼국수하고 사리곰탕하고 이렇게 섞어 먹으면 약간 뭔가 고기국수 같은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섞어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냄비는 그냥 큰 걸로 해야겠어. 물은 한 700? 이거 난로 좀 작지만 괜찮은 것 같네, 진짜? 저거 난로가 그래도 좀 싼 거여가지고 그냥 해봐서 안 되면 그냥 돈 버리는 셈 쳐야겠다고 산 건데 그냥 크기가 적당하니까 이 텐트에 쓰기도 일단은 너무 답답하지 않아서 좋고요. 아, 근데 단점이 있다면 등유 냄새가 좀 나요. 파세코보다는 조금 훨씬 나긴 하는데 근데 그거 빼고는 가성비나 이런 거 진짜 괜찮다. 화력을 더 올려라. 여기에 칼국수하고 사리곰탕 소스하고 오, 이렇게 섞으면 무슨 맛일까? 여기다가 브레이크까지 여기에다가 풍미를 높여줄 제가 마늘 아까 부셨거든요? 여기 제가 파도 소분해서 가지고 왔어요. 파 진짜 많아. 우와, 파. 여기 레시피에는 고춧가루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칼칼한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냄새는 진짜 고기국수 냄새 나는데? 여기에다가 칼국수 면하고 사리곱탕 면하고 둘 다 넣어요. 여기다 어제 만든 김치. 아, 이거 김치 완전 만능이네. 여기다 화룡점점 후추. 오, 맛있겠다. 이거랑 김치랑 먹어야지. 여기다 두르면 계속 불어가지고. 아, 여기다 두고 먹어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국물 맛을 봐볼게요. 오, 칼국수 그 육수 맛도 나고 사리곰탕
딱딱 그 육수 맛도 나거든요? 면은 지금 얇은 거하고 칼국수 면하고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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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일이야? 얇은 면하고 두꺼운 면 같이 있어요. 숟가락에 앉아서. 아, 김치가 더 양념이 잘 배워가지고 어제보다 더 맛있어. 와,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마늘도 넣었잖아요. 와, 마늘까지 넣으니까 풍미가 장난 아니야. 마늘하고 파는 진짜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야. 오우, 국물이 금방 식었어. 따뜻하게 먹어야겠어요. 와, 국물 미쳤는데? 그냥 일반 사리곰탕보다 진짜 훨씬 진한 맛이고, 일반 멸치칼국수보다 훨씬 진한 맛이에요.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갈까? 제가 아침에 넣어둔 커피 냉장고예요. 아, 여기가 커피 먹기 딱 좋겠어. 이거 어제 사장님이 주신 커피거든요. 아,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한 것도 안에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시원한 걸 먹는 거지. 안에 너무 추웠으면 시원한 거 못 먹었어요. 와, 여기 안쪽도 진짜 좋거든요? 다음에 또 안쪽 자리로 한번 사이트로 한번 해볼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아, 이렇게 쓰는 화목나루 너무 잘 썼어요. 또 조금씩 날리고 있어요. 아, 이번 캠핑도 너무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캠핑에서 봐요. 안녕. 와, 집에 가려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좋아. 대박이야. 진짜 아쉽다. 아니, 여기 눈 표시 없었잖아. 왜 나는 눈 맞는 캠핑을 못 해오는 거죠? 아, 다음에 다시 또 이 장소로 와가지고 눈 올 때 다시 노려봐야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캠핑에서 봬요. 안녕.